아까 그닭 내리는 거를 찍었어야 되는데. 자, 오늘은 저기 왔죠. 우리 산란개들. 황태란 낳는 애들인지 황태란을 만들 새로운 닭들이 아까 들어왔어요. 아까 좀 닭차가 빨리 오는 바람에 정신없어가지고 내가 찍는 걸 깜빡했는데. 아무튼 왔습니다. 818마리가 왔습니다. 왜 818마리냐면 이제 원래 800마리 시켰는데 닭을 시키면은 100마리당 한 마리씩 줘요. 혹시 이동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10마리는 서비스. 그래서 818마리가 아까매 왔습니다. 원래는 1000마리 딱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닭장 요 사이즈가 너무 그 1000마리 넣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좀 좁아서 뺐습니다. 뺐어요. 좀 널찍하니 키워야 되기 때문에. 원래 이게 뭐더라? 동물복지 기준에는 한 평에 19마리예요. 6개는 25마리인가?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. 기준이. 아우 근데 그렇게 키우면 저는 못 키우겠어요. 그렇게 너무 빡빡해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한 평에 한 10마리 기준 해가지고 우선에 그 800마리를 시킨 거예요. 800마리가 이제 왔으니까 쟤네들은 왔는데 닭들 상태는 좋은데 144일짜리가 왔습니다. 저기 이제 일반 하일라인 뭐 브라운 뭐 로만 브라운 해가지고 이제 산란개 닭이 있는데 걔네들은 120일 태어나서 120일 지나면은 초란이 떨어져요. 근데 쟤네들은 144일 된 애들이 왔습니다. 와 겁나 비쌉니다. 작년에 AI 때문에 닭들을 너무 많이 메모를 시켜갖고 올해 닭값이 장난이 아니에요. 3배 올랐어요. 3배. 겁나 비쌉니다 지금. 그리고 돈이 있어서 못 사요 지금. 닭들이 모질라서 난립니다 지금.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. 아 닭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주 오래 아주. 걔네들은 지금 이제 알을 낳기 시작을 한 알을 낳는 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막 알을 막 낳고 있습니다. 막 낳고 있는데 아까 차에서 막 내리는데도 차에서도 알을 많이 낳더라고. 근데 그 알은 제가 못 쓰죠. 제가 원하는 알이 아닙니다. 그건 제가 원하는 알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가 해주는 밥 먹고 좀 띠랭기고 좀 여기저기 좀 그래서 한 21일 동안 체질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. 쟤네들은 체질 개선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계란은 이제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. 그냥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원하는 계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팝니다. 21일 동안은 21일 지나서 팝니다. 뭐 그전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런 애들이 이제 저 아직도 이제 산란개들이 이제 우리 황태란 나는 애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요. 쟤네들이 계속 낳고 있기 때문에 21일 동안 기다리면 되고 오늘 들어온 애들이 이제 21일 지나서 알을 좀 낳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따로 빼면 됩니다. 닭들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. 산란개 황태계라 그래야 돼? 엄마? 자, 이 안에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닭장 들어갈 때 놓고 하는 건 이 매너예요. 닭들에 대한 매너. 안 놀래게 들어간다. 이야 이렇게 딱 보니까 바글바글하죠? 이 화면상에는 아마 바글바글하게 보일 건 아니지. 바글바글해요 그냥 닭이 그냥. 여기 이제 하우스가 저희 80평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아주 야 인사 좀 해라 인사. 야 인사 좀 해. 우리 집에 오늘 새로 왔습니다. 1일차입니다. 인사 좀 해. 이쁘죠? 닭들이 무장합니다. 신기해가지고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얌전해요. 아유, 내가 쓰다긴 줄 아나 본데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야, 내가 쓰다 그러 보이냐?
예, 하이라인 브라운들이 호기심들이 많아요, 닭들이. 청계는 겁이 많은데, 얘네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. 내가 니들의 새로운 주인이다. 막 모여들죠. 나봐. 에이, 나와봐. 아우, 이 새끼들 사람한테 모여주는 거 봐. 안 돼, 나와봐. 초라를 낳는 애들, 데려갔더니 이게 알을 낳는 거야. 군기 좀 한번 잡아야 되겠는데, 이거. 야! 조용히! 이 새끼들! 이것들이. 나와봐! 나와봐! 아, 여기다가도 막 내놨네. 그래, 잘하고 있어. 알은 여기다가 놨는 거야. 나와봐, 이 새끼들. 예! 이 새끼들, 긴장 풀어. 밥 잘 먹네. 힘들어. 어따. 그죠? 얘네들도 초라한 애들도 조그만해. 이제 막 낳기 시작해가지고.
밭에다 갖다 뿌리면 이 거름이 왔다, 거름. 최고의 거름. 저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건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. 아셨죠? 뭐 어떤 분은 먹는 거 버린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,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. 먹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,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아무튼 저는 먹는 걸 버린 게 아닙니다. 아셨죠? 욕하지 마세요. 먹는 거 버렸다고. 그리고 내일 또 종량이 또 가죠. 아, 일이 끝이 없어요. 저희 추석 때 한 일주일이죠. 추석 때 일주일 못 판 청란하고 해가지고 내일 부화장으로 갑니다 또. 이래저래 해가지고 5,000개 저희 거랑 해서 모자란 거는 좀 샀어요. 내일 부화장에 입고하면은 10월 한 중순쯤에 또 청란 1,000개 병아리들이 나오면 또 그거 가지러 가야 돼요. 아, 빡셉니다. 이 봄하고 봄가을로는 할 일이 많아요. 봄가을로는 병아리 키워야 돼 갖고 바빠요. 나 깡순이 어디 갔어? 아, 그리고 이 제게 이제 뭐야, 산란계. 이 닭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청계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 때여서 사오잖아요. 거의 100%. 그래서 이제 병아리 때부터 키우는 거고, 산란계, 뭐 하이라인 브라운, 로만 브라운, 뭐 이런 브라운 계열 내 산란계들은 병아리 때부터 와서 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뭐지, 뭐 여유가 좀안 되거나 뭐 상황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키운 닭들이 있어요. 뭐 70일짜리, 90일짜리, 120일짜리. 제가 오늘 가져온 것처럼 뭐 140일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, 그런 닭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만 장사를 하시려고 닭을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원하는 그 일령의 닭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. 두 가지죠. 병아리 때부터 키우느냐, 좀큰 성게 중닭을 갖고 와서 키우느냐, 두 가지입니다. 산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저같이 여유가 안 되거나 좀 농장이 너무 좀 좁은 조그만 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닭을 사다가 갖고 와서 키우는 거고, 병아리도 한번 키워봤었죠. 근데 너무 저기 뭐지, 이게 저게 농장이 좀 작다 보니까 힘들더라고. 그래서 요번에는 중닭을 사갖고 온 거예요. 뭐 어려운 거 없죠. 닭은 딱 고래요. 근데 제가 21일이라고 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, 다른 뭐 그게 뭐 정확한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21일이라고 한 거는, 병아리 알딱 집어넣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딱 나오잖아요. 그래서 21일 동안 체질 개선을 시키자, 이게 제 그겁니다. 그래갖고 초란이 딱 떨어지는 걸 갖고 와서 21일 동안 체질 개선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. 뭐딴거 없습니다. 뭐 21일이라고 해갖고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. 아, 아무튼 덜또 하나 왔어. 자, 다음 달에 이제 저 거시기만 하면 된다. 총만만 1,000개만. 알았지? 닭 줬더라. 닭 줬지 말고. 아, 알이나 많이 났으면 좋겠어. 알을 안 낳아. 반장. 저 푸하고 루는 하도 닭 잡아갖고 다른 집에 보냈어요. 아우, 닭을 너무 잡아요. 루하고 푸는 닭을 너무 많이 잡아서 안 돼요. 걔는 구제불능. 그나마 우리 돌하고 저 우리 깡순이 저 끝에 있는 애, 우리 토백이 깡순이. 아, 깡순이도 약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, 그래도 뭐. 돌, 닭 잡지 말고, 알았지?